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시사전당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덕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제주 남방큰 돌고래 생태법인 부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있잖아요. 근데 생태법인은 네. 아마 좀 낯서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법률 전문가이신 우리 그 현덕규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아무튼 환경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생태 보호에 관한 관점이 생기고 그렇다 그러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과 같은 인격을 부여해서 주체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단순한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접근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발상입니다. 그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예,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문제이고 세계관에 관한 문제인데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자연과 포함된 모든 것이다라는 관점에 입각하면 생태법인 추진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꼭 남방 큰 돌고래만 하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여쭈됐든 뭐 확정이 된 게 아니고 2025년에 국내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시점만 잡아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논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거지만 이게 해외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제 동물의 경우는 아주 드문 것 같고요. 어떤 특정 지역 예를 들어 무슨 강 어떤 이제 어떤 호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생태법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생태법인 지정의 효과가 생기는지는 그건 아직은 정확히 이제 공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환경보호 기획이 다 중요하다. 근데 꼭 생태법인까지 필요하냐라는 문제제기도 있거든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자연 지형 지물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동백 습지가 있죠. 뭐 이런 부분을 생태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운영상에서도 그 어떤 파생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룹으로는 우리가 남방 큰 돌고래라고 얘기하지만 개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운영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라는 건 무조건 반대할 건 아니지만 그것이 첫 1호가 과연 남방 큰 돌고래로 하는 것이 그게 꼭 기술적이나 어떤 진행 방법에서 올바른 방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방 큰 돌고래만 이제 타겟팅한 건 아니고 사실 법을 만들려면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요거는 예시로 든 것 같고 실제 법률 제정 과정에서는 중요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자연 지역이라든가 생물 관련해서도 전 보편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법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남방 틀 돌고래만 할 거면 요것만 특정해가지고 관련된 보호 법률 만들면 되거든요. 지금 법률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제주도가 생태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가 이제 생태법인을 창설하는 특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약간 이건 좀 보편적으로 예. 남방 큰 돌고래뿐이 아니라 다른 종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놓은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남방 큰 돌고래에 맞춰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이제 개정해서 하는 남방 큰 돌고래에 맞춰진 예. 예. 요 안을 지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저는 두 가지 중엔 차라리 도지사가 지정해서 도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네. 하는 생태법인 자체를 창설하는 안은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국회 예. 차원으로 가지 말고 예. 그러니까 제주도 안에서 해결을 그러니까 법은 통과돼야 되는데 두 가지 안이 있으면 남방 큰 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 말고 차라리 제주특별법에 생태법인을 창설할 수 있는 특례를 둬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그렇게 보면 또 다른 또 사안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안은 예. 사실 어찌 보면은 제주특별법 개정보다는 아예 특별법인 생태법인의 설립에 관련된 특별법을 만드는 게 맞아요. 생태법인에 관련된 특별법을 국회에서 별도로 만들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종물 어떤 생물종 내지는 어떤 지역을 생태법인으로 할 건가는 주무관청의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게 아마 법체계에는 부합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베스트인데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이 저는 그게 쉽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럼 저지특별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네. 국회에서는 그게 이제 법체계상 특별법에만 생태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생태법인을 못 만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지역적인 어떤 그렇죠. 차별성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아마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안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그리고 아까
그 강호진 센터장께서 얘기하신 특별법의 생태 그 법인 특례를 만드는 것조차 이제 사안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의원 발의가 되거나 국회에서 병합 심사로 통과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논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제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본토하고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테스트 베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는 거지만 법 체계를 새로 만드는 거는 이건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제주도민이나 아니면 제주도의 행정당국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의 어떤 보편성이나 보편적인 지지를 받아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저는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게 하나의 제주도 이슈가 아니라 전국 이슈가 되면서 예. 논의의 과정들도 국회 안에서 논의가 돼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간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예. 근데 제가 네. 사실은 이제 굳이 이제 진보적인 이런 부분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과연 이게 생태법인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 네. 우리 법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 않아왔던 예. 일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적인 관점을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인 입장을 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나중에 법, 생태법인이 되기면 소송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소송할 네. 수 있다는 게 생기는데 문제는 그 소송의 거리인데 이게 남방 큰돌고래 같은 경우에 이제 보호 의무가 강화돼서 법인화가 된다고 하면 그로 인한 영향이 해상 풍력 사업이라든가 뭐 어업이라든가 해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들까지 이 바다 환경에서 어우러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적인 측면들 산업적인 측면들의 어떤 영향들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똑같은 보호를 하지만 보호의 객체 대상으로서 보호를 받을 때는 그 보호를 해주는 주체가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국가는 어느 정도 이제 불편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법 있는 법제들을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그 국가의 법 집행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여지가 좀 없는데 법인격이 돼서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돼서 공사중지 네.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을 지정하겠죠. 그렇죠. 이제 네.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 후견인들이 하게 될 텐데 네. 결국 그 후견인이라는 분들은 전반적으로는 그 생태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헌신해왔던 그런 좀 진보적인 분들이 되실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고래 의사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돌고래 보호를 위해서 그 후견인들의 의사가 사실 돌고래 의사로 간주가 돼서 소송도 하고 가처분도 하고 형사고소도 이루어지고 이럴 텐데 그럼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돌고래의 뜻이냐 당신 개인의 뜻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뭐 위원회도 만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시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뭐 당사자 적격 문제는 또 법원에서 또 꼼꼼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그렇죠. 예, 걱정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좀 정리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말씀만 좀 하시죠. 그러면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생태법인이 도입 뭐 추진과 관련해서 좀 어떤 측면에서 좀 과정을 좀 지켜보고 계실 건가요? 현재는 솔직히 아이디어 수준이고 또 추진 일정으로 보면은 결국 내년 총선 이후의 일이라서 이제 지금은 이제 도가 발표한 내용을 사실은 도가 도만의 주장이 아니라 도민 사회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좀 꼼꼼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처럼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 제정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이 돼야 도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제 특별법으로서 이제 추진하고자 한다면 민주당 당 차원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그 총선 과정을 통해서 국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논의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덕규 변호사, 제주 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